지금 이제 저번 주 사실 주일날 와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아, 호주 전역에 제가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모든 언론 매체나 모두 다가 얘기하는 거가 퀸슬랜드 부동산, 퀸슬랜드 부동산, 호주는 전부 다 퀸슬랜드 부동산만큼 뜨거운 데가 없어요. 지금 시드니에다가 투자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시드니에 멜번 투자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멜번을 가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 놀란 게 일단 멜번 경제 굉장히 안 좋고요. 멜번은 워낙 이 기지 개발이 제조업이 기반인 곳이기 때문에 호주의 제조업은 지금 이제 전부 다들 이제 뭐 사양에 다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멜번 인구가 지금 한인 인구가 무지하게 급속들이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거를 2014년 3월에 간판을 했었어요. 이건 분명히 줄겠구나. 왜 그러냐면 그때 칼이 없어졌어요. 칼이 이제 취약을 안 해요. 이게 다이렉트 플라이트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의 이미 소사이어티는 이게 그로스 성장하는 속도가 완전히 천양지 차이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멜번은 지금 많이들 인구가 팍팍팍 줄어서, 저는 멜번 이때까지 가서 막 멜번의 모든 한국 음식점은 제가 이때까지 저는 나름대로 호주에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멜번에 가면은 대부분 항상 느끼는 게 어느 곳보다도 요식업을 너무 잘한다고 제가 느꼈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한국 식당을 가면 한국 사람보다 호주 애들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참 장사 잘한다 얘네들, 그렇게는 많이 느꼈었는데, 정말 제 표현은 제가 이번에 멜번을 갔다 와서 제가 이렇게 멜번이 찬물 끼얹은 것처럼 멜번 먹는 게 아닌 거 처음 봤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멜번 많이 나름대로 안 좋더라고요. Anyway, 뭐 멜번이 중요한 거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2007년에 세워진 회사고요. 올해가 저희가 9년째고 저희 회사의 지금 사업 영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보이고 움직였고요. 저희 회사의 사업 영역은 저희 회사의 사업 영역은요, 저희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희 회사가 이것만 하는 줄 아세요. 레지던셜 하우징. 저희 회사는 레지던셜 하우징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욕심이 많아서 커머셜 하고요. 커머셜에 제가 특히나 관심 있는 거는, 제가 옛날에 호텔을 좀 있었기 때문에 특히 호텔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제가 봤었을 때 호주의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할 만한 사업이라고 제가 느끼는 건 저는 호텔업이에요. 특별히 퀸슬랜드는 호텔 비즈니스는 세금,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방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호텔 관련 사업은 특히 5스타나 이런 호텔 사업은 굉장히 세제 혜택이 많아요. 여러분들 알고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베스먼트 디벨로먼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골드코스트에 이제 두 번 롯데가 프로젝트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우스포트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파라다이스 포인트라고 사가차 워터스라는 프로젝트를 두 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프로젝트는 제가 한국에서 제가 분양을 했었고요. 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여기를 들어오게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나이가 아직까지 제가 60은 안 됐는데, 나이가 60이 돼서 하고 싶은 거가 사실 디벨로먼트적인 리소스예요.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야라는 걸 알고 계시고, 저희 회사는 이렇게 2007년부터 뭐 이거는 저희 웹사이트 통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알고요. 저희가 세미나를 지금 한 거의 뭐 한 220차례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37차 세미나를 퀸슬랜드 엑스포라고 갖고 저희가 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시드니 세미나하고, 또 다음 주 말에 뭐 또 페브라이에 저희가 세미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회사는 사실은 에이전트로 시작을 해서,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렇게 부동산을 살 수 있게끔 중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는 시작을 해서 저희 회사는 나름 조금 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름 조금 커서 저희가 뭐를 하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시행사들한테, 시행사들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한 5천억, 6천억씩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500 밀이나 뭐 이 정도씩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여러분들 아마 아직까지는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실 건데, 아, 그 개발이라는 게 여기가 다들 호주는 이게 다 자기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기가 사고 땅을 사도 그 땅도 다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몇 프로만 자기가 내고 나머지 거는 은행에서 파이낸스를 받고 또 은행에서 나머지 컨스트럭션은 전부 다 은행에서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지금 호주를 보시면 특히나 퀸슬랜드 브리스베인 보시면 브리스베인에 지금 이렇게 크레인이 이렇게 많아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 메트로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호주에서 프라이빗 디벨로퍼로 호주에서 가장 큰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커런트리 얘네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1개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은행에서 프로젝트를 얘네들이 아무리 잘해도 한 1년에 프로젝트를 11개를 펼쳐놓으면은 은행이 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응? 왜냐면 너무나 너무나 잘될 회사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또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해. 그쵸? 그럼 은행이 그걸 다 저거를 대박아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좀 은행이 지금은 특히나 브리스베인 프로젝트가 워낙 많으니까 은행들이 조금 이렇게 움츠려요. 어? 좀을 꺼질까 말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작년 같은 해에 어떤 일이 많았냐면 중국에 있는 큰 은행들이 돈을 인젝션을 했어요. 큰 돈을 몇천억씩은 인젝션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지만 작년 중순 이후부터 중국이 완전히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중국은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러면서 제2금융권 이하부터 제2, 제3, 제4 은행들이 지금 다 자빠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쌓아준다고 했지만 호주의 이렇게 큰 시행사들은 그 돈을 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때까지 한국을 안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쪽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비즈니스가 올해가 저희가 9년 차인데 9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계속 저희가 시행사들 이렇게 큰 시행사 완전히 여기는 메가 시행사예요. 이런 메트로는 그런데 이런 큰 시행사들한테 계속 한국에 돈을 좀 써라 정말 한국 돈을 좀 연결을 해줄게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서 이제 아 이런 컨센서스가 지금 조금 생겨서 저희 회사는 어쨌든 이제 에이전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시행사의 펀딩을 올가나이즈 해주는 한국이랑 해주는 그런 프론트라인에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하고 뭐 크게 관련이 없으실 수가 있는데 회사 소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에이켈링스를 저희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세 가지 파티가 필요해요. 솔리스타, 파이낸스 브로커, 어카운턴트 이 세 가지 파티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파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솔리스터는 여러분들이 왜 쓰세요? 솔리스터를 왜 써요? 쉽죠 뭐. 내가 맨날 법을 다 볼 수 없으니 응? 법을 내 맨날 보는 네가 내 거를 내 컨트랙을 네가 좀 봐줘라. 그거에 대해서 나는 너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솔리스터는 사실은 나의 리가 세크리터리예요. 우리가 너무 솔리스터를 어렵게 생각하는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팬대만 울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일리 어프리시에이트 여기 혹시 변호사님과 계시는 거 아니야? 저번에 이거 얘기하다가 저 변호사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우리가 조금 없잖아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한국사회 변호사라 그러면 괜히 막 조금 말도 어렵게 하고 여기서 뭐 그랬니 저랬니 하다가 변호사 앞에 가서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솔리스타, 어카운턴트, 파이낸스 브로커들은 다 내 세크리터리예요. 그 개념을 반드시 가지세요. 나를 도와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는 세크리터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쫄리고 그 사람들한테 따라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계약의 주체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김태훈 씨가 하시면 김태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다니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세 가지 파티가 호주는 모든 호주 부동산 법은 다 주법이에요. 주마다 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시드니 변호사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컨트랙을 봐서 컨베이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시드니에서 40년 산 사람들도 자기가 꼭 요구세는 퀸슬랜드가 전부 다 대세니까 퀸슬랜드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나 하면서 다들 그래요.
순서장, 손 대표, 시드니에 있는 자기 변호사 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변호사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부동산을 계약을 하실 때는 사실 컨베이서를 쓰실 수도 있어요. 컨베이서는 한국말로 하면 사법서사예요. 예? 컨베이서를 쓸 수도 있는데 변호사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변호사를 쓰죠? 똑같아요. 법적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의 둘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컨베이싱 다 읽고 사인하고 계약서 해주는 거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법적인 문제가 났을 때 리갈 이슈가 있을 때 법정에 컨베이서는 못 써요. 솔리스터는 법정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리스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왜냐면 나중에 컨베이서 썼다가 법적 문제가 있으면 그때 또 바꾸면 돈을 사실 더 들어요. 처음에 그냥 문제가 없으면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컨베이서로 다 할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A 같은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컨베이서를 많이들 써요. 그냥 한 300몇 불만 줘도 되거든요. 380불만. 근데 막 솔리스터 주면 한 1500불씩 나오니까 그렇게는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반드시 솔리스터는 그 주 사람을 쓰셔야 돼요. 오케이?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 외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카운턴트인데요. 어카운턴트는 호주에서 저도 지금 저는 워낙 시드니를 지금 28년 살아요. 호주에서 제가 지금은 퀸슬랜드와 골드코스트와 여기를 시드니하고를 반반을 사는데 지금 그렇게 반반씩 사는 게 제가 지금 5년째예요. 예, 왜냐하면 퀸슬랜드 시장을 내가 그만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골드코스트하고 시드니하고 반반씩 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도 어카운턴트를 시드니 사람을 쓸 수 있는데 저는 골드코스트 사람을 써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시드니 어카운턴트 다들 너무 바빠. 뭔 질문을 한번 하면 빨리빨리 대답이 안 와.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카운트 여기가 아무래도 골드코스트가 어카운트가 많지 않으니까 조금 아무래도 서비스가 조금 빠른 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브로커인데 파이낸스 브로커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좋은 테크놀로지 스카이프라는 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파이낸스 브로커는 사실은 이거는 파이낸스 브로커야말로 호주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파이낸스 브로커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워낙 페이퍼가 모자라요. 텍스 리턴을 꼬박꼬박 해본 거가 있나, 텍스를 꼬박꼬박 내놓은 거가 있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시드니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가장 잘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랑 스카이프로도 얼마든지 화상통화를 하면서 화상회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하나를 만들어놨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드니에서 지금 대부분의 이때까지 제가 브리스베이라고 골드코스 퀸슬랜드에 파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거의 뭐 제가 90%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다들 시드니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제주도 땅값이 오를 때 그 제주도 땅값을 누가 올리나요? 서울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이 올리죠. 정작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 땅값을 올리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밖에서 그 땅의 가치는 더 잘 알아요. 얘가 올라갔지 안 올라갔지. 그래서 시드니는 이때까지 시드니에서 부동산으로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드니 시장은 지금 더하고 누구든지 거품이 많다고 얼레디 너무 올랐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을 따로 올리는데 따로 올릴 갈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지금 third largest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호주에서 근데 이 브리스베인으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여행을 하면 가장 쓰기 싫어하는 돈이 뭐죠? 여러분들도 다들 미국 간다. 그럼 미국에 내 친구 누가 있는 걸 제일 찾잖아요. 어코모데이션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예? 그쵸? 어코모데이션 돈을 제일 안 쓰려고 하잖아요. 특히 여자들. 내가 그 돈을 아껴서 쇼핑을 하지.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드니 사람들이 올라오기만 하면 부동산을 사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제 펜트하우스하고 서브 펜트하우스를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게 돼서 이렇게를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이건 사실 조금 옛날 초창기에 세팅을 해놓은 거여갖고 이것보다 조금 더 예뻐져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브리스베인 계시면서 골드코스에 와서 뭐 하루 쉬면서 골드코스를 잡으시겠다 그러면 1박 정도는 저희가 내드릴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시드니 분들은 저희한테 아침 일찍
골드코스로 오셔서 골드코스 다 보시고 저녁에 저희 숙소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저희가 아침 일찍 브리스베인 다 무료해드리고 브리스베인에서 저녁 비행기로 시드니 가세요. 네, 그렇게 이제 멜번도 마찬가지고 아들레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로얄 파인스 리조트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2014년부터 PGA 게임을 여기서 하고 얼마 전에 저저번 주에 레이디스 마스터도 여기서 했죠. 굉장히 좋은 골프장이에요. 그 안에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빌딩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퀸슬랜드에서는 가장 좋은 빌딩으로 이번에 상을 받았고 지금 내셔널 컴피티션 하고 있어요. 내셔널 컴피티션에서도 1등을 할 거라고 해요. 뭐 그런 빌딩에 저희가 어떻게 또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또 기회가 와서 저희가 또 저런 걸 갖게 됐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시드니 사무실이고 뭐 골프코스 사무실이고 지금 현재 있는 한국에 있는 사무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주부동산청 KR이라는 걸 저희가 작년 8월 3일날 런칭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와갖고서는 부동산을 사는데 그 애들이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비자 스테이터스가 다들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많이 사나요? 네? 거의 50% 이상은 영주권은커녕 관광 비자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관광 비자에 있죠. 우리 여기서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분 호주를 한번 가보지도 않은 사람도 중국에서는 지금 여기다가 사고 있어요. 전화만 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호주의 부동산을 샀다 친구들 중에서 호주 부동산을 샀다라는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 그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호주 부동산은 한국에서 내 인컴만 소득만 증빙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애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사는 애들이 지금 영주권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여기 오보지도 않고도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의심이 많아서 반드시 와봐야 돼요. 그쵸? 안 보고 5억짜리 6억짜리를 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 다들 무슨 뭐라 그러냐면 중국 애들은 저렇게나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호주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저 같은 에이전트들이 어떤 노력을 했냐는 거죠. 한국에다 사실 노력한 게 없어요. 제가 그나마 엑스포 10번 하고 세미나 한국에서 100번이나 했는데 다 오프라인에서 하고 저는 한국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들어오니까 이 시장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만드는 게 저희가 호주부동산청 KR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로 치셔도 되고요. 이거는 옛날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 조금 더 들어가시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로그인 하셔서 중요한 사항들은 조금 더 다 로그인 하셔야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하셔가지고서는 좀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앞으로 한국에서 여러분들 친구가 회사를 다니는데 가끔씩은 2년 동안 열심히 낸 증빙이 된다. 그런 사람이면 누구나 호주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단, 호주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과 그 융자의 이자율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자율과 금액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여기는 FIRB라고 해서 호주 부동산은 완전히 다 열어놨어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복부인은 우리가 먼저예요. 그쵸? 중국 애들이 복부인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부인들을 지금 깨워야 돼요. 그래서 호주 부동산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상식이 그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한다고 그러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할 얘기들이 이제 투자 얘기를 할 거예요. 투자에는 어떤 투자가 있어요? 네? 예? 간접 투자, 직접 투자 좋은 얘기고 간접은 뭐고 직접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 얘기해보세요. 저기 오늘 지금 뭐 오셨어요?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같이 안 합니다. 여기 짧게 해요. 여러분들, 제가 죄송한데 잘난 척이 아니라 여러분들 호주에서 살면서요. 부동산을 갖고 오늘 제가 한 3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간이 항상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네? 누가 아리켜 주지를 않아요. 저도 호주를 28년을 살았는데 저 부동산 산 거 2000년에 샀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샀으니까 그 부동산 날렸어요. 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돼요. 저도 뭐 28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저는 내가 이 부동산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좀 같이 살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기성세대는 그 정보를 자기만 알고 이걸 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 무슨 대단한 걸 알고 있느냐. 자기 혼자만 이게 키고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이 정보를 풀어서 이 같이 돈을 벌어야지. 내가 500만 불 있는데 친구가 100만 불뿐이 없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남자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예? 웃는 거 보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좀 얘기를 해봐요. 여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무슨 일들 다들 집에서 있었어요? 내가 오늘 세미나 하는 중에 저 지금 오늘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 다들 너무 묻어있어. 너무 막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그런가? 자, 남자가 갑자기 돈을 벌었다. 그럼 뭐가 바뀌냐? 여자가 바뀌네요. 예? 근데 여자가 갑자기 돈이 생겼어. 어? 갑자기 돈 많은 남자를 만났는지 이랬어. 그럼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친구가 바뀌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가 어렵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신데렐라가 됐어. 그러면 나의 그 어려웠던 과거를 이 남자한테 밝히기 싫은 거야. 어? 친구를 통해서 알아지기 싫으니까 여자가 친구가 바뀐대요. 예?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 친구 소중한 친구 40년 50년 된 친구를 잃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자는 내 주위하고 같이 돼야 나 혼자 돈을 버는 거가 의미가 없어. 그래야지 밥을 사도 같은 비슷비슷한 사람을 사지. 나는 맨날 어디 가갖고 뭐 30만원짜리 이런 거 사는데 친구는 맨날 나한테 라면뿐이 못 사주고 이런 건 안 되잖아. 그러면 친구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투자를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세미나도 들으시고 좋다 뭐 이러면 좀 주위에서 많이 해서 우리 이때까지 제가 37번을 세미나를 여기 브리스베이만 그렇고 저희가 다른 데만 20몇 번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만큼 돈을 벌었냐, 그거로 제가 그만큼 세이지가 일어나냐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모두가 좀 깨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부동산을 몰라요. 호주 부동산. 오케이. 자, 부동산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선물 투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동산 투자예요. 자, 전 세계 부자의 93%는 전부 부동산 투자.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얘기했죠. 켄터키도 말았죠. 나는 치킨 팔아서 돈 벌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나는 빅맥 팔아서 돈 벌지 않았다 그래요. 나는 뭐로 돈을 벌었냐. 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길을 가다가 조금 맨땅인 것 같은데 맥도날드가 지금 들어올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 동네에 집 사면 백발백중이에요.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안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갖고 특별히 이렇게 글로벌 컴퍼니들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시크릿 5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가 호주에서의 부동산은요. 네 개가 가장 아이디어하다고 해요. 내 거 주고 부동산 하나 빼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적어도 투자용으로 네 개가 없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 봐서 쓰는 데는 네 개는 없어요. 아니면 다 공수기 때문에 여기 안 와. 네 개가 없다. 이러면은 호주에서 대부분 투자를 가로 세는 그 근거에 안 드는 거예요. 호주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4천 개 갖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200명이 관리를 해요. 200명이. 예? 그런데 이게 호주는 사실 가능한 나라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호주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세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호주에 무서운 게 없어요? 호주에서 무서운 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호주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가장 신경 쓰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ATO가 제일 무서워요. 호주에서. 그래서 ATO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밀린 세금이 많다든지 뭐 어떻다든지 자, 호주를 살면서 한국이랑 크게 대비되는 거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봐요. 호주에서의 공무원은 정말로 퍼블릭 설번트예요. 그래서 퍼블릭 설번트로서의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누르고 너 세금 왜 안 냈어? 이렇게 막 못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 얼마든지 내가 만약에 세금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때 아팠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레터 쓰고 내가 이거를 해갖고서는 1년에 내가 5불씩 한 주 만나야 되겠다. 이래도 있어 오케이다. 낸다 그러는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ATO 관계는 굉장히 잘 해놓으셔야 돼요. 호주는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복지가 결국은 세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세금 문제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나 두 개로는 적하지 않고 한 네 개 정도 돼야 된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홀딩 코스트인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시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관리비라든지 매니지먼트 피라든지 카운슬 웨이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세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입자 예를 들면 지금 렌트 사시면서 500불 이외에 뭐 관리비 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그쵸? 예. 호주는 그걸 전부 다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살 때 이 홀딩 코스트를 과연 내가 25년 내가 모기지를 갖고 있는 동안 내가 꾸준히 이거를 낼 수 있나? 어포더블 한가? 이거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야, 좋다고 무조건. 그래서들 많이 하우스를 찾죠. 그러니까 호주에서 지금 일단은 우리는 오늘 이제 상업용 얘기를 안 해요. 주거용 얘기를 하는데 주거용은 크게 생각을 하면 아파트가 있고 하우스가 있고 그 가운데 요거와 요거를 조금 비슷하게 카피한 게 이제 타운하우스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또 하나를 얘기를 하면 유닛은 있는데 호주의 유닛은 지금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무슨 얘기냐? 유닛과 아파트의 차이는 심플해요.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유닛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리프트가 없고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대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호주법이랑 같은 게 이건 같은데 4층 이상이 되면 리프트를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타운하우스하고 하우스인데 자 타운하우스하고 하우스의 그러면 차이는 또 뭐냐? 그건 뭐냐면 정원을 같이 쓰느냐 내 정원이 따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도 가르시고 여기에서는 두 개를 리프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관리비가 당연히 아파트가 제일 세죠. 그쵸? 하우스는 뭐예요? 관리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우스 사시면서 관리비 낸 적 있어요? 하우스 관리비가 없죠. 네? 그리고 타운하우스는 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자이크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물어볼 것도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우스를 찾아요. 자, 입장을 바꿔놓으세요. 지금 브리스베인처럼 이렇게 집이 막 인구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집이 모자라는 이 상황에서 내가 시행업자라고 생각을 하면 하우스를 짓겠어요? 타운하우스를 짓겠어요? 아파트를 짓겠어요? 만약에 고도 제한의 문제가 없다라고 치면 아파트를 짓죠. 그래야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고도 제한이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타운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하우스는 맨 마지막이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많이 팔아먹으니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다 찾는데 집이 없어. 당연한 거예요. 하우스는 거의 없어요. 응? 하우스는 다 가격이 높죠. 다 지금도 브리스베인에 웬만한 괜찮은 하우스 골라주시다 보면 모르겠어요. 뭐 다 기준이 다 틀리는 거니까 80만불, 100만불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보니까 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의 느낌감으로 여기 지금 대부분이 퍼스트 홈바이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자 퍼스트 홈바이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75만불 이하를 사셔야 돼요. 그렇죠? 네? 75만불 이하를 사셔야 15,000불을 받고 거기다가 또 50만불 이하를 사셔야지 스탬프 듀티를 안 내세요. 그러면 15,000불 받고 스탬프 듀티도 안 내려고 하면 무조건 50만불 이하짜리 집을 찾으셔야 되는데 50만불 이하의 하우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행업자가 안 짓는다고 걔네들이 이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멀리 나가는 거예요. 40km, 45km.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이게 왜 없지 남편은 바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를 아직도 못 찾았냐 아직도 못 찾았냐 맨날 그래. 너 찾아봐. 너도 없어. 너에게 왜 이렇게 찾아본 거 다 뭐냐. 거기 뿐이 앉아 애들이. 응? 입장을 바꿔놓으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 주거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지금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사는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각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엄마를 모셔? 근데 어머님이 편찮으셔? 그러면 병원이 가까워야죠. 그쵸? 내가 애가 있어? 그럼 차일드 케어가 가까워야 돼. 그쵸? 그런 각각의 이유들이 다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근데 그것도 없이 찾으면 이게 이제 저거한 거예요. 저는 뭐 이게 뭐 자랑은 아니죠. 저 아직까지 결혼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고르지를 못하니까. 집도 너무 많으면 못 골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점점 있어야지 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남자, 딸은 다 안 봐. 경제력만 무조건 봐. 그러면 이게 좁아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부동산 투자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랑 나누는 얘기는 제가 물론 여러분들한테 주거용 집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책자를 어디 가서든지 누구도 못 받으실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물건이 40가지가 나와요. 예? 이게 저희가 다 지금 커런틀리 팔고 있는 물건으로 온 거예요. 어떤 회사도 이렇게 많은 물건을 보유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주거용 물건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오늘 저한테 특별히 권져가야 될 거는 뭐냐면 투자용 부동산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이유가 있어서 나는 무조건 저 푸른 초원에 집을 하나 져야 되겠다. 나는 무조건 물가에 져야 되겠다. 이런 자기의 주거용 집에 대한 선호도를 제가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투자를 하는 거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투자는 제일 먼저가 인구가 쏟아져 들어오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 예를 들면 내가 땅을 여기에 있는 한 평이 더 중요하지 저기 어디에 있는 원주민 마을에 있는 원 헥타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 평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 첫째는 인구가 몰려져 오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서 왜 CBD, 브리스베인 CBD를 찾죠? 거기에 뭐가 있죠? 인구가 별로 왜 몰리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잡으셔야지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뭘까요? 그렇지. 잡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티에 만약에 인구가 몰려 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골드코스가 항상 투자해서 등하시 됐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골드코스는 다들 어른들이 은퇴하고 거기를 가장 선호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은퇴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잠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뭐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이러면 다들 여기로 많이 오시고 어쨌든지 자 제일 중요한 게 인구가 몰리면서 플러스 거기에 그냥 노령인구, 애들인구는 다 빠져요. 그죠? 그것들은 필요 없고 다 워킹 클래스 일하는 사람들의 잡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크릿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 한 곳에 하나만 사시면 it's okay. 근데 이제 이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부동산의 첫째 원칙, 둘째 원칙, 셋째 원칙도 뭐냐면 리스크를 해칭하셔야 돼요. 내가 500만 불이 있는데 그 500만 불 갖고 모텔을 하나 사 이게 제일 나쁜 바잉이에요. 이 모텔이 망하면 어떻게 될 건데? 내려가면 어떻게 될 건데? 그쵸? 이게 가장 나쁜 투자예요. 투자는 물론 투자를 할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다들 청산지를 가져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투자를 하려면 뭐 욕심이 생겼죠. 그렇지만 투자는 다 일어나봐야 알아요. 그쵸? 내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그게 올라가야 하는 거지 중간중간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리스크를 해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어떻게 해칭하냐면 만약에 100만 불이 있으면 그것도 500만 불이 있어? 그럼 그것도 나눠서 하는 것도 해칭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아파트, 하우스, 사업용 물건 이런 식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역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은 예를 들면 제가 친하게 아는 호주인데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얘네가 갖고 있는 게 아, 골드코스에 지금은 이제 상황이 골드코스가 확 올라갔으니까 괜찮은데 2010년, 2011년에 얘 완전히 죽음이었어요. 골드코스에만 프로퍼티는 38개가 왔었어요. 네? 죽음이에요. 네? 골드코스 프로퍼티가 다들 이렇게 확 떨어질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리스크를 해칭하셔야 돼요. 나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요 이게요 지금처럼 브리스베인에 이렇게 아파트가 막 생기고 이러는데요 돈이 있으면 또상또상 해갖고 다 갖고 있는 게 브리스베인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내가 컨트롤 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도 약간 그랬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바꾸고 막 이랬는데 조금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보면 좋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러다 보면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옆에 항상 있는 게 되게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는 옛날에 미국에도 조금 살았는데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옆에 변호사, 그 다음에 회계사, 그 다음에 미국은 워낙 여기보다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안 발달해 있고 차를 갖고 다니는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 메케닉 이 세 명이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시면서 옆에다가 변호사, 그 다음에 어카운턴트, 파이낸스 브로커랑 친하게 지내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변호사가 뭐 친구이면 좋고 아니면 저거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법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차가 만약에 갑자기 터졌어도 열 다 채워놓고 와갖고 나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것들을 옆에다가 꾸미게 줘야 이게 왜 그러냐. 여기는 한국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네? 내가 차가 밤에 퍼졌어요. 나는 내일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건데요? 막 복잡하잖아요.
대중교통수단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저는 전문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너무나 너무나 제 직업에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갖고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려는 거를 솔직히 말해서 1년에 몇 시간을 하세요? 어? 한두 시간 정도도 그냥 안 하잖아요. 저는 매일 공부하는 거가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물건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굉장히 굉장히 좋은 물건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내가 먼저 하고 못하면 내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 이거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거를 갖고 있으시기 좋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얘기인데 부동산은 여러분들 부동산은 정확하게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경제 원칙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결정돼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릴 때 가격이 올라가고 거꾸로 들 때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수요에 가장 큰 변수를 주는 거는 뭐냐면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인구입니다. 호주의 인구가 지금 줄고 있다 그러는데 부동산 얘기를 제가 손 하나가 이렇게 떠들면 저는 정신병자예요. 대한민국 인구는 2014년부터 줄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물론 여기저기에 특수사항이나 특질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인 제너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결과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이 최하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224개국인데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222인 나라예요. 예?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하죠. 너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응? 한국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그래서 한국은 나쁜데 뭐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다행이다 뭐 이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거에 되게 마음 아파요. 그렇죠? 한국이 잘 돼야지 특히나 우리처럼 이민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잘 안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지 못해요. 이게 지금 한국이 안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러면 우리에서 여기에서의 우리의 입장도 제대로 서지 못해요. 어쨌든지 자 호주 부동산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한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호주는 지금 현재 상태로 23만 가구가 모자라요. 호주 전역.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의 교포들이 여기로 오면 가장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쉐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사냐. 쉐어에 가장 많이 놀라요. 미국에 가보세요. 집이 아무리 커 그래도 거기에 쉐어한다 이런 거 없어요. 예? 물론 하숙집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쉐어가 발달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호주는 어떤 나라보다 방이 너무너무 모자라요. 그러니까 방도 모자라고 집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 나라가 호텔업이 이렇게 잘해요. 방이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주처럼 지금 에어비앤비가 잘 되는 게 없는 거 아시죠? 예? 웬만한 사람들 전부 다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호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고 또 은퇴 인구 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조금씩 할게요. 자 오늘 나름대로 우리가 다룰 것들 뭐 이런 거예요. 뭐 세계에서 도대체 왜 호주에다가 열광하는지 우리의 이미 지금 우리 여기 와서 뭐 10년 전 20년 전에 청혼의 꿈을 깔고 호주를 왔는데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지 도대체 요새는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이제 한 60, 제가 봤었을 때는 기껏해야 65살, 65살 이후부터는 육체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 금세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준비해 놓은 게 있냐라는 거죠. 부동산 아니고는 저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각각의 10년 후에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 가격은 요새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 렌트만 살면서 그 버려지는 돈들을 계속 감당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조금 해야 되고 이제 퀸슬랜드의 시장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는 호주라는 땅덩어리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을 여기에 들어오실 때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왔대요. 사회안정도, 의료, 경제, 교육, 정치, 아름다운 자연, 뿌리 깊은 이민문화를 보고 여기를 들어왔어요. 이 들어왔는데 저는 전 세계의 지금 커런트 이슈 중에 가장 문제가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봐요. 식량과 자원과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는 식량 문제로 골치 아프고 전 세계의 자원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한 자원은 없습니다. 자원은 계속 줄고 있고 모든 나라는 전부 다 환경 문제로 중국은 유엔이 정한 기준치에
11배인가? 9배가 넘는 나라예요. 그렇게 극심한, 그래서 우리가 그 미세먼지를 한국까지 다 내려오잖아요. 어쨌든지 그런 나라에서, 그런 나라 중에서 그렇게는 살고 있는데, 저희는 호주는 이 세 가지, 아직까지는 식량과 자원과 환경,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서 유기농, 유기농 아직까지 찾지 않잖아요. 그죠? 이 나라 자원은 전 세계에서 이 나라하고 캐나다가 서로 1, 2위를 다퉈요. 그래서 자원 가장 많이 나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환경이 이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호주는 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호주 부동산이라는 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느 뭐 책에도 나와 있는 거가 아니고요. 뭐 호주 부동산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저한테 좀 책을 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수수하게 공부하면서 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12가지 이유로 호주 부동산에는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가 인구입니다. 호주 인구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2040년까지 지금 인구의 더블이래요. 지금 인구는 얼마냐? 2300만이에요. 네? 더블이래요. 그래서 인구가 엄청나게 는다라는 거고 요거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12가지를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요 두 가지 팩터만 제일 중요한 거 인구 증가, 그 다음에 인자율과 한류관계 요 정도만 오늘 얘기를 할게요. 자, 인호 선문서, 이거 좀 제가 지나가고. 자, 이래요. 인구가 이렇게 2,300이에요. 이게 2015년 8월 자료니까 알고 계시고, 2,385만 9천 어쩌고. 자,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뭐가 재밌냐면, 자, 인구가 이렇게 2,090년까지 이렇게 늘어나고요. 재밌는 건 바로 이 표예요. 이 표가 너무 중요한 표인데요. 자, 외부에서 인구는 두 가지 방법일 뿐이 없어요. 늘어나는 방법은 자연 증가. 뭐냐면 출산. 호주의 출산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에요. 되게 높아요. 여기에 누가 어떻게 났느냐. 레바니스 애들, 비엔나미스 애들이 엄청나게 났죠. 그래서 이게 숫자가 높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걔네들이 부동산을 살 수 있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건 사실 택스를 낼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택스를 낼 수 있는 나이가 되려고 하면 아무리 적어도 25세, 30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걔네들이 언제 25세, 30세까지, 그럼 지금 여기는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죄송해요. 그게 이제 자연 증가고, 그 다음에는 인구가 느는 거는 다른 것 뿐이 없어요. 바깥에서 들어올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민 정책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자꾸만 한국에다 대고, 호주 이민 어렵다, 어렵다. 물론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렵지, 인도 애들은 지금 무진장 들어오고 유럽 애들은 무진장 들어와요. 그렇죠? 예. 이민 정책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자, 여기서 재밌는 걸 보시면 이게 인어스테이트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호주에서 지금 주변을 봤었을 때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주가 뉴사우스웨일즈예요. 시드니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표를 여기다 왜 갖다 놓겠어요? 왜 그래요?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아서 나가요. 어? 시드니에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서 딴 데로 가나? 그렇죠. 집값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시드니에 제일 많이 아는 공간은 스트라스필드, 이스우드잖아요. 그렇죠? 이스우드 스트라스필드에 한 4베드 하우스가 지금 얼마냐? 1.8, 2미라니까 못 사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경험을 겪지 못할 정도의 얘기를 하면 지금 그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고 바로 옆에 센트럴 팍이라고 지금 호주 전역에서 가장 잘한 디벨로먼트라는 거가 있는데 거기에 원베드 가격이 얼마냐면 1.2mm 원베드 네? 56스퀘어 나누면 2만 불이요. 지금 시티 한복판에 보테니카 가든 바로 앞에 디벨로먼트를 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퀘어당 2만 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자 시드니는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전 세계에서 3위로 부동산 가격이 비싼 곳이에요. 1위가 어딜까요? 뉴욕. 네? 뉴욕 아니에요? 뉴욕?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요. 1위는 런던이에요. 2위는 홍콩이에요. 그리고 3위가 시드니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런던하고 홍콩은 어떤 도시예요? 전 세계 금융도시입니다. 그쵸? 금융도시가 그렇게 비싼 거는 그나마 이해가 가요. 시드니가 금융도시예요. 시드니는 관광도시예요.
이게 뉴욕보다도 샌프란보다도 뭐 또 어디죠? 예를 들면 워싱턴보다도 더 비싼 게 시드니. 그러니까 시드니의 지금의 거품은 이게 지금 다 빠져야 된다는 소리가 여러분들 전선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